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마지막 합동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 선거구에서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생당과 정의당 등 5개 군소 정당에서 모두 14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거대 양당 구도 속에 과연 원내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고 유권자들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사전투표함이 철통 경비 속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내일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 참관인 등의 감독 아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마지막 합동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통합당은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승리해야 한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결전을 앞두고 청주 성황길 합동 유세에 나선 민주당 청주권 후보들.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앉아서 욕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안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미래로 나아가느냐, 개혁이 후퇴하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충청북도가, 청주시가, 저 서원구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잡을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정권 견제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거짓 구호와 독선, 편파적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다시 경제 파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과 불안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 권력에 이어 입법권마저 내준다면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 권력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견제를 통한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마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 예측이 힘든 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서로 자신들의 압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충주 선거구만 놓고 보면 공명선거나 정책선거는 그냥 하는 얘기구나 싶습니다.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전이 계속됐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종배 후보는 충주 선거구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시 소유의 미술품을 무단 반출했다가 뒤늦게 반납했다며 이종배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한 대리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민의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 해프닝에 불과한 일을 정치쟁점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빚어진 해프닝에 불과했지만 경위를 상세히 밝힐 시 책임 소재 등 불필요한 문제가 불거져 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상급병원 유치 공약을 정치쇼로 폄하했고 불법 호별 방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김경욱 후보의 불법 식사 제공 의혹과 함께 고향을 경북에서 충주로 바꾼 기회주의자라는 맞불 전략을 펴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쇠퇴, 퇴보를 불러일으킬 거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 그 정치 혐오 이런 현상들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 자제하고. 결과적으로 손을 맞잡고 다짐한 공명선거 협약은 아니한만 못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4.15 총선 구도에서 도내 군소정당 후보들이 얼마나 약진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민생당과 정의당 등 5개 정당에서 모두 14명의 후보를 냈는데 거대 양당의 견고한 벽을 깨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북지역 8개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군소정당 후보는 모두 14명.
민생당이 3명의 후보를 낸 것을 비롯해 정의당과 민중당, 한나라당이 각각 1명,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도내 모든 선거구에 8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양강구도를 뒤흔들겠다며 반기를 든 겁니다. 정의당 김종대 후보는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을 종횡무진하며 충북에 진보정당의 첫 깃발을 꽂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의 기득권 프레임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닥쳐도 역시 개혁의 중심은 홀로 서 있는 정의당이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라는 심정으로 청주 상당의 김홍배, 서원의 이창록, 충주의 최용수 등 민생당 소속 3명의 후보들도 민생 정치를 선택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청주 청원의 민중당 이명주 후보도 유권자들이 진보 정치의 숨통을 틔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배출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국민혁명배당금당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처음이고 또 경험도 없고 또 자금도 딸리고 또 사람도 많지 않고 좀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군소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정당득표율 3%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최대 관심사입니다.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공고해진 거대 양당 구도 속에 악전고투를 해온 도내 군소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나라의 새 일꾼을 뽑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천 과정에서부터 많은 이야기거리를 낳았습니다. 13일간의 공식 레이스를 마치고 이제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우선 민주당과 통합당의 4대 4 의석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양당은 일찌감치 충북 8개 선거구를 자신들이 석권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충북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강세 지역이 뚜렷하고 접전 지역 두세 곳은 섣불리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현역 의원이 격돌하는 곳의 성적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거물들이 맞붙은 청주 흥덕대첩에서 민주당 조종환 의원이 승리할 경우 3선 중진으로 정치적 위상이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정우택 의원이 5선에 성공하면 통합당의 충청 대표주자로 우뚝 서는 동시에 도내 3개 선거구를 섭렵하는 이색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민주당이 험지로 판단한 곳에 전략 공천한 곽상원, 김경욱, 이모선 새 신인 가운데 몇 명이 지역구를 차지할지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24년 동안 7번째 도전 중인 청주 서원의 통합당 최현우 후보가 6전 7기를 이룰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번 총선은 전국적인 거대 이슈가 없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코로나19에 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경제 부진과 개혁 지체 논란이 어떻게 표심을 자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상 최고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은 후보와 유권자 모두를 끝까지 긴장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6.7%가 사전투표를 하면요.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마지막 투표한 그 표 한 장까지도 다 열어보지 않으면. 후보 모두 최선을 다했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투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진기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방역 비상사태 속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그만큼 주의사항과 절차가 많아졌습니다. 투표 절차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우선 투표소로 들어가는 길에 투표 사무원에게 우선 체온 측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바로 손 소독을 하고 비닐 장갑을 지급받아 착용한 후에 투표소로 입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표소로 입장하게 되면 본인 확인하는 곳에 들러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마친 다음 투표지를 지급받고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촬영본이나 캡처 등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3의 경우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학생증이나 생활기록부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앞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 이를 위해 선거일 당일은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온 측정 단계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 나오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선거인의 경우 투표소로 입장하지 않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곳 임시기표소에서 따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무증상 자가격리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이후 투표를 진행합니다. 충북의 경우 집에서 출발할 때와 투표소 도착했을 때 그리고 자택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세 번 문자로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 장갑 착용 등 예년에 비해 절차가 많아졌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진행위원회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충북의 유권자는 모두 99만여 명으로 본투표는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내일이 선거지만 이번 총선은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사전투표함은 지금 선관위가 철통 경비 속에 보관 중인데요. 내일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충북에서 36만 천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온 가족이 저희 사전투표를 다 했는데 개표날까지 잘 보관도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개표를 하시는지 솔직히 많이 걱정되고 궁금하기도 해요. 이렇게 시민들이 사전투표함에 넣은 소중한 한 표는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을까? 지난 10일과 11일에 진행한 사전투표는 도내 사전투표소 154곳에서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154개로 투표 종료 후 도내 14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돼 개표소 이동 전까지 완전 봉쇄됩니다. 각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이렇게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제센터에서 24시간 CCTV를 통해 관리 감독합니다. 그러나 관외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회송용 봉투에 봉인된 관외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종료 즉시 우체국에서 수거해 도내 각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 발송됩니다. 도내 구시군 선관위로 관외 투표봉투가 도착하면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어 보관합니다. 관외 사전투표함은 매일 정당 추천위원 확인 후 회송용 봉투에 투입 및 봉인을 하고 경찰 및 보안업체의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관내외 사전투표함은 15일 투표 종료 즉시 개표 참관인 등의 감독 아래 도내 각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CJB 뉴스 안정원입니다. 내일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되는 만 18세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도내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첫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청석고와 주성고 학생회의 선거 참여 이벤트를 시작으로 산남고에서 투표 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도내 고교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로 13명을 단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 제공 6명, 흑색 선전 1명, 기타 6명입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로 경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관련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